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마음을 태우지만 그러나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로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궁핍을 느끼는 가운데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구하기 전에 당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영적 실체를 즉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영적인 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뜻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나 구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받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에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감사하며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당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는 당신이 영적 실체를 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신의 논리로 영적인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간단한 복음만 가르치시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거룩을 말하면 비참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느끼기 때문이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그러나 구하라는 의미는 구걸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그 빈곤을 인정하고 구걸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구하면 결코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궁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다른 이유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비참할 정도의 가난 때문에 구걸할 뿐입니다. 그는 구걸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지가 된 자는 복이 있습니다.